한국투자증권은 대웅제약에 대해 나보타의 매출 부진으로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목표 주가를 11만 5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진홍국 연구원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 대웅제약의 별도 기준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2,232억 원, 영업이익은 14% 증가한 32억 원으로 컨센서스 61억 원을 하회할 전망이라며 수익성 높은 미국향 나버타의 매출이 전무한 가운데 R&D 비용이 2분기와 유사한 280억 원 수준으로 집행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비용이 여전히 50억 원가량 발생한다는 부분이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의 판매 금지 여파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로 내수 매출이 소폭 증가한 점과 처음 발생한 나보타 수출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연구원은 실적은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분위기지만 나보타의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본격적인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뉴스 곽유민 기자였습니다.